중통증만으로 와서 췌장암을 진단한 케이스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펜티라인 쪽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그 이게 잠깐 아파서 5분 아픈 거나 움직일 때 아픈 건 이러면은 췌장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대학교 병원 H로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소화기내과 주광로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제가 교수님 모신 이유는 특히나 이 췌장암 교수님 전문 분야시잖아요. 췌장암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등통증이 있으면은 예. 좀 췌장암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이 등통증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 이런 등통증이나 이런 통증이 있으면 좀 췌장암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좀 궁금증 확인해 보고 싶어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네. 교수님 좀 실제로 이렇게 췌장암 등통증 때문에 췌장암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좀 많은 편인가요? 생각해도 인터넷 영향인지 몰라도 네. 등이 아프다고 해서 등통증으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등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아 좀 이런 경우는 아니었는데 오셨다. 좀 이런 것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등통증만으로 와서 췌장암을 진단한 케이스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예, 췌장암이라는 게 원래 발생 빈도가 우리나라 평균 전체 인구 대비를 한다면은 만 명당 하나거든요.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네. 등통증은 누구나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오시는 분 대부분이 신경성인 게 많고요. 네, 네. 과민성.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 염려증. 네. 네. 그리고 근골격계.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환자분들은 헬스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네. 이 어깨 양 겨드랑이 가운데가 아픈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네. 등통증이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네. 또한 40대 중반 여자분은 팬티 짜고 있잖아요. 팬티 네. 입으면 팬티 그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좀 예, 그러니까 등 쪽으로 보면은 명치의 뒤가 아니라 그보다 하나 한참 밑에 네. 팬티 라인 쪽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그 자궁하고 부인과 질환이 약간 염증 있는 분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막연히 등 통증만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등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의 아프면 오목 가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목 가슴발 뒤로.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즉, 그 근골격계는 어디가 딱 아픈 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아픈 위치를 정확히 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명치의 반대편이고 네. 가끔 환자분이 왼쪽에 인터넷 보면 왼쪽이 아파서 뭐 췌장암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의미 있는 위치에 통증이 있을 때 방사통이 의미 있는 거지 네. 여기가 틀리는데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상당히 그러면은 이 명치 기준으로 딱 이 중간 등 정도가 아프면 네, 그래도 이 모양 예,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 환자들이 겸손해져요. 표지가 이렇게 숙이죠. 아, 아프다 예, 보니까 아프니까. 이래야지 등이 좀 굽어야지 이게 뭐야 그 압력이 좀 전달 그 당겨지는 게 덜하니까 네. 사람들이 유혹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가끔 건강해 보이신 분이 등이 아프다면서 앉자마자 야 이렇게 느긋해지면서 등 아프니까 네. 또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아프냐 하면은 크게 숨으시고 네. 등을 이렇게 쫙 펴면 좀 등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췌장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또 일부 남자분들이 등이 아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쵸. 어느 순간 이런데 등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어가 말을 들어보면 시간이 5초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 췌장 통증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번 누르게 되면 오랫동안 아프기 때문에 1시간 뭐 이렇게 이상 아픕니다. 예, 계속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에 아파서 5분 아픈 거나 몸을 이렇게 비틀 때 움직일 때 아픈 건 일단 췌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진료 보다가 네. 정형외과나 척추센터로 이렇게 환자를 갖다 다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사실 거의 정확하게 명치 뒷부분이 아프긴 한데 네. 펴야지 시원하거든요. 네. 췌장 걱정은 없네요. 또 등통증 감별 중에 하나가 네. 낮에 활동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요. 네네. 낮에 멀쩡하고 네. 밤에 쉴 때 조용할 때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아파야 되거든요. 네. 대부분 밤에가 통증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것저것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또 그 하루가 피곤해서 등이 좀 이렇게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등 통증만으로 진단하지 않고요. 네. 등 통증으로 올 정도의 췌장암이면 일단 3기 이상이거든요. 그럼 다른 증상이 벌써 선행합니다. 체중 감소, 네. 식욕 감퇴, 네. 당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췌장 효소가 부족해서 묽은 변을 자주 본다든지 기름변 네. 이런 거 다른 증상이 다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통증 고 등 통증만 오는 경우에서 췌장암인 경우 나머지 정상일 경우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렇게 이제 등 통증 때문에 특히나 췌장암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발생 빈도가 되게 적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인구 약 7천 명 정도가 췌장암을 진단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만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많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일단 젊고 증상이 특별히 없는데 췌장암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은 가까운 대원과 원장님을 아셔서 내과 선생님 알아서 자주 자기 증상을 보니까 그 원장님은 어느 때 오더라도 지난번하고 얼굴 색이 좀 다르네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환에 대한 공포보다는 같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로또 5천 원 되기도 힘든 거 아시죠? 이 만에 하나의 확률 생각보다 최장암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는 동네에 꼭 주치 한 분씩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췌장암 편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편에는 췌장 낭종 이 종양이 사실 이 암으로 발전할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